그렁저렁 올라가시고 어느덧 세월이 이루어야 그간 여러 등내가 지내간 뒤 새로 신관이 나겠으되 서울 자학골 막바지 편학도라는 양반이 났는데 꼭 너 같아 이놈아. 풍류 속에 달통하고 선소리에 속멋 있고 오이찔에도 그저 물리가 단단히 난 양반이었어. 윤호세 같이 코가 커갖고 말이야. 남은 거울에 춘향이 명망을 높이 듣고 한번 보기를 일구월심 한이래던 차이에 남은 무사로 재수원이 소원을 마친기라. 신년아인 현신은 호 너희들 모두 잘들 왔으며 그간 민폐나 없느냐. 나머리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지. 잘 있느냐. 잘 있습니다. 남은이 여기서 몇이나 되는고. 예, 630유로소이들 시고 오늘 떠나면 내일 도입 못할까? 예, 그 해가 아니가고 있사오면 그저 일모전에 도입 먹었습니다. 시고 그러렸다. 마음 전이 바쁘구나. 시행길 급히 차려 도임 자로 내려올지 신년 절차가 이렇던가 보다. 얼씨구. 신년 맞아 내려올지 벌려 맵시에 잠겨줬다. 보란색임에 와간자짱 네 월교적바 알려졌던 아가버주량달 동동 그렇게 높이실 그 남대문 박성 나서서 타을씨구 파우산층로 둘러보니 이때는 어느 땐고 준삼을 망간이로다 화란 전성 반마방청 바들게 부러와 부러지 와도 와이 마방초도 우울거려서 불이 왔다. 꾀꼬리 반짝과 방나부 바울 발랄제 동작이 심리 사장 나부가 저널어서서 부드렁거리고 내려온다. 신과자 또 고사봐라 종모가세 호수 입소불색 조군 청창이 황대 굿대병고 존씨 한편으로 뜨지 자고 저런 고종어 긴정마 고마성 석도관 신연급창 고동바라 몽계삼성고의 적삼음에 맞게 지어입고 통대자 허리띠 상사단 말조만 해야 되고 팔사가전 매라볼 중동 곡곡에여자 남모 조단의 기쌈제를 옥고름에다 두지에자 조롱구중어 기인정마 권마성 섭도원다 신년아이 지리바라 이방수배 감상공바 타을시구 한산모소 정경영에 거든 따조건 맞게 가진 부담을 지었다고 동의난 쌍고잡아 성자본조 바지 돌지 책가락 졸수너가 제또 올게지여 입고 유문항 나가리 외청우단 돌이남겨 당패사 가진 매답을 맵수 있게 들이여 갑사기지야 남전됐디 직절입에 대가 난다 타을시구 턱을 오잡아라 산숫 덜벙거지라 밀공단 하늘 올려날래 용지야 떡붙여 동글지 제공정비 북부지철 따랑사 성성경쟁도우리 주먹같다 빌어주는 양기 밑에 빛이 난다 잔줄라지 부어 행자는 색소주 입이 돌지 양색단 등가으리 저는 맥이 검은 등체 삼세수건으로 올게 달아 얻기 위해 파 팔랑 백수주 지인삼파 주한삼을 떨떠리고 소리종 망망울 가름 따라서 병지렁 쟁지렁 꽃도 벗고 짓어 햇빛에 팔팔팔팔팔팔 좋다. 계속 있게 내려올 때 전배굴로 고사봐라 제갓던 제공장 유동산계 마구질로 쟤놀이 달아서고 왕자등거리 방울제 폭포지 못 풀리고 일산 밑에 갈라서도 애나 이놈나지 말고 예약 걸 알았소 경산이 상극 하고 백운이다 암담이라 저승 자사 강림인등 이어서 얻어갈 손에 일산 모종 허구 있다 경목판 외청선 자신호 피가지엔 드림 드림 도령들이 쳤다 전라가명을 들어서 소산도 배운 후에 호수 들어서 숙소 오고 도임차로 내려올게 오리정 대군문에 육방관석이 달아와 타월시다
와, 이 소리가 박진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말이 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이 보니까 진짜 춘향이가 예뻤나 봐요. 이 변학도가 부임하자마자 춘향이를 그러니까 보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네. 그죠, 교수님? 아마 전국에 소문이 나 있었겠죠. 그래서 춘향이 만나러 남원우사를 지원했다. 그러면서 흥청거리고 내려오는 모습. 네. 그러면 남원에서 이 부사를 모시기 위해서 관리들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아, 앞으로 전개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그런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런 신년맞이의 흥청거리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서서 그 이별가는 정말 그 한이 있고 애절하고 절절했다면 신년맞이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고 다른 이야기가 돼요. 장단도 빨라지고 소리도 더 거뜬거뜬하게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안일이도 나오잖아요. 그 풍류 속이 달통하고. 아, 멋쟁이네요. 네, 멋쟁이. 직근한. 선소리에도 속 멋이 있다. 우리 이제 노래도 잘하고. 예, 아주 저정그러져가지고 멋이 아주 많았다. 어머나. 어머머머머머.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공연 가면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그냥 막 키워 담습니다. 막 할머님들, 어머님들. 네, 인기가 너무 많으시죠. 야. 애썼다, 애썼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변학도 같은 그런 캐릭터, 성격을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그죠, 매력적이죠. 예, 매력적이고. 한말로. 예. 여하튼 이 뒷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생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춘향이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되는 대목인데 그 대목 바로 이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음 이 시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 사유리 씨 오늘 네. 춘향가 네. 만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는 그냥 슨스 로미오와 주리엣도 같은 이야기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더 다른 매력이 더 있으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재미있죠. 재밌죠. 뒷이야기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해 네. 죽겠어요. 우리 판소리 춘향가를 이렇게 우리 정병은 선생님 또 이렇게 해설 우리 또 남상희 선생님 사유리 씨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진행으로 예. 같이 풀어보니까 새롭게 저도 춘향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춘향가의 이 첫 대목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태어날 때 부모와 만나겠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앞의 길이 달라지듯이 맞아요. 만남 그리고 사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담소 풍류 오늘은 이 춘향가 이 앞부분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진짜 재밌거든요. 아, 궁금해 죽겠어요. 네, 여러분도 네. 다음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담소 풍류 얼씨구 좋다. 좋다 얼씨구. 좋다.